신천지에 있을 기간에 네네. 8년 있었다고 그랬죠? 네. 가짜 뉴스로 네. 이 보도 뉴스를 갖다가 해명하려는 거. 자기들의 어떤 그 거짓말, 속임수, 포교 전략이 마치 성경적이냐. 첫째 부활이 됐으면, 이만희가 됐으면 모습이 달라져야죠. 신천지에는 아픔, 슬픔, 고통, 사망이 있고 눈물도, 질병도, 사망도 네. 없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 치료되는 약을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신앙은 이긴 자 한 사람, 이만희 한 사람을 예언한 거다. 기존 교회, 신천지 외 모든 교회는 다 바벨론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BS 신천지하고 진용식 신현웅 목사의 신천지 설 2부는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신천지의 실체가 전 국민에 드러나면서 신천지를 탈퇴하는 신도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들을 수용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약 66%는 신천지 이탈 신도를 한국교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15% 정도는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발병한 대구, 경북에서 받아줘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상대로 묻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신천지 이탈자가 온다면 응답자 64.4%는 받아줘야 한다, 16.2%는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각각 답했습니다. 앞선 질문보다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5%포인트 정도 낮아지고 대신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1%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신천지와 관련한 범기독교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주력해야 할 활동으로는 가장 많은 30.9%가 신천지로 인한 가정과 교회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리의 이단성 고발과 청년 대상의 포교 실상을 폭로하고 예방해야 한다가 각각 20%를 밑돌았습니다. 신천지 이탈을 촉진하고 이탈자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6.6%로 조사됐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한 기독교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도 물어봤는데요. 일반 사회에 신천지의 실체를 알렸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인 역할로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경계하게 한 측면과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 등 내부적 타격을 주는데도 역할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 신천지 그 내부 분위기, 예, 뭐 코로나19가 집단 확진된 이후에 내부 분위기 그래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신천지의 내부 분위기는 초조, 수뇌부에서는 지금 초조하고 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역력해요. 네. 그러니까 신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내부에 동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신천지에서 총회장 특별 편지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지시사항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방증이 되는 거죠. 아, 신천지가 이렇구나라는 걸 오히려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뭐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있다. 네. 그리고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SNS상으로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 보는, 네. 숙제 내주는 거. 뭐 1번, 2번, 3번 해서 문제를 계속 내면서 공부시키는 거 하나. 네. 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가짜 뉴스다. 그래서 팩트체크 형식으로 다 해서 신천지에서 반증하는 거, 언론 보도에 대한 반증하는 거, 그거 계속 띄우고 그리고 교육하는 거, 이걸 해서 지금 다른 데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한눈을 네. 팔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에서 지금 공을 들이는 거 보면 네. 내부가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 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네. 그 이제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좀 전략적인 변화라고 그럴까? 네.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부 동요라는 게 네.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가 많이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망을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거는 이제 그것도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더 어떻게 보면 신천지에 바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결집이 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 이런 어려운 때 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해서 다시금 어떤 신앙의 믿음을 다 잡고 바짝 매달리는 이런 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그런 신자들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부에 동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요와 이탈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탈자가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추산을 하던데 뭐 어떻게 보면 많게는 뭐 30% 정도가 이탈을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전망을 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신천지 지금 이제 수료 10만 수료를 했거든요 작년에 네. 10만 수료자 중에 3만 명 정도를 교적부에 넣었어요. 네. 재적에 산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24만 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럼 10만 명 수료한 자 중에 3만 명 정도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7만 명이 남거든요. 네. 그 7만 명을 신천지가 내부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수료는 했는데 수료는 했지 않습니까? 10만 명 수료는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10만 명 숫자를 맞추려고 네. 그냥 억지로 갖다 거기에 수를 맞춰놓은 거고 실제적으로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데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신천지인들한테는 마치 다 수료한 자로 넣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뭔가 하면 교육생.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수강생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영향은 컸을 거다. 네. 그러니까 7만 명 정도에서 네. 신천지를 탈퇴한 왜 부실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도 신천지 교육부에 넣지 않은 상태니까 요 사람 중에서는 이탈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그렇게 볼 때 24만 명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예년보다 조금 더 많았다 생각할 때 보통 1만 명 안에서 탈퇴를 했거든요 1년에 네. 네. 거기보다 한 두 배 정도 그렇다면 한 2만 명 잡더라도 여기 7만 명 중에서 한 4만 명 정도 그래서 저는 한 6만 명. 그래서 토탈 30만을 잡았을 때, 많게 잡았을 때 저는 20% 정도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 수치상 얼마가 떨어졌느냐, 몇 명이 탈퇴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 향후, 지금 말씀하신 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네. 아직도 신천지 집회장은 폐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탈할 것인가는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정상화가 돼서 모임을 하게 된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사태로 이탈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러나 많은 숫자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 신천지에는 타격이 될 일이 뭐냐면 이제 그전처럼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그런 사기 포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신천지가 다 밝혀졌고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가 다시 그렇게 포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지금 단속하는 데만 전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단 단체라는 게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계속 하지 못하면 요게 정체가 되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탈자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 어머님? 네. 혹시 코로나19 이후에 내부에서 어머님은 이제 탈퇴를 하셨습니다만 고민하고 있다든지 고심하고 있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주변에 네. 제가 탈퇴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네. 마음이 많이 위축돼 있고 네.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냥 한번 여기 우리가 가졌던 그 소망 네. 그 총회장 이만희가 사망할 때까지는 네.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사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믿고 있다고 하지만 네. 그 속마음으로는
반신반의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일반 적에도 이 영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이 사태를 보면서 더 이제 지진이 많이 나 있고, 네. 이 세상 밖에 있는 를 향해서는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심경일 것 같아요. 네. 네.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신천지를 믿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인들이 이제 들어간 연차에 따라 네. 다양한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네. 이제 이번에 좀 두드러진 특징이랄까요? 신천지에 심령 유약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네. 좀 약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뭐 작은 바람에도 그런 미풍에도 이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지만 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제가 지금 계속 접한 분들은 오래된 사람들이 오히려 충격을 받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네. 저는 그 데미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떨어질 정도면 거기 이제 심령 유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이게 충격이 됐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아마 이것이 어떤 신앙 안에서의 충격은 컸을 거다. 네. 그런데도 쉽게 탈퇴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오래된 사람들은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투자한 것에 비해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 네. 그러니까 오래 있었으니까 총회장의 나이가 지금 90. 그리고 얼마 못 갈 거다. 이게 아니라면 곧 네. 결론이 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신천지들이 갖는 그 육체 영생, 영생 불사는 첫째 부활의 그 시점은 총회장 생전에 이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총회장이 지금 90이에요. 70이, 60이 아니고 90이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조만간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가보지 않은 심리가 팽배하다고 봐요. 네. 끝까지 가보지 않은 심리. 아까 네. 저 영생을 반신반의 하면서도 어떻게 붙어있냐 그 네.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몇 년 안에 이게 결과가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고야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신천지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 네.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 그래 2, 3년 안에 이루어지니까 2, 3년만 기다려보는 거지. 혹시 그 영생이 진짜 안 믿어지더라도 네. 2, 3년만 기다려보는 거야. 네. 근데 기다려보는 게 바보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 2, 3년도 아니고 해마다 네. 그래 올해는 이래 네. 항상 올해는 그러니까 저 있을 때부터 5분 전이다. 네. 5분 전이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야 신천지 시계는 되게 가지도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늘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신천지인들은 곧 이루어질 거라는 그걸 믿고 지금 40년이 흘러온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을 좀 차리고 그리고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궁금한 게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곧 이루어질 거라는 건 뭐가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까? 그 첫째 부활이요. 아 첫째 부활. 신인 합일 육체 영생.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의 어떤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교 전략의 변화. 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인은 속임수 전도 때문에 먹혔던 거거든요. 예. 이게 통했던 거란 말이죠. 우리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교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다 신천지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예. 신천지 예방 교육의 가장 그런 탁월한 그런 기회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천지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앞으로 예년처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이거는 뭐 불을 보도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신천지는 반드시 어떤 전도 전략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들이 머리를 짜내도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보면 이제 전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신천지가 지금 저렇게 열심히 왕성하게 했던 동기부여가 뭐였냐면 해마다 2만 명씩 수료. 작년에 10만 명, 네. 재작년에 10만 명. 네. 이거는 엄청난 그들한테는 그 어떤 동력의
그 하나의 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동력이었는데 왜 매번 막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네. 고무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확만 신천지는 날로 날로 그러니까 만국이 곧 소송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단 말이죠. 네. 그런데 당장 이제 전도가 잘 안 돼. 이제는 먹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도 드러나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는 내를 나가 신천지라는 걸 다 알아 주변에서 네. 이제는 전도할 데도 없어요. 전도도 안 돼요. 고립되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전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기 저하로 이어지죠. 그리고 사기가 저하되면서 전도가 안 되면 초조해진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동력을 상실한다고 봐요. 네.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탈퇴로 이어질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네. 이 코로나19는 신천지의 정점을 찍는 그 기점이며 지금부터는 정체 내지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바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혹시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 있죠? 네. 아, 탈퇴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상담이 많이 증가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밝혀지니까. 네. 그 밝혀진 사람들은 대부분 네, 상담이 요청한 거죠.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각 가정으로 통보가 갔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확진자다 내지는 이 사람이 신천지다라는 게 알려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 집에 신천지 신자 또는 확진자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죠? 이제 신천지 신도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하면 예. 신천지에서 이제 빼내야 되는데 예. 신천지에서 빼내야 되고 또 본인이 흔들릴 때도 예. 신천지에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담소입니다. 예. 이단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신천지 그 신도들이 우리 이제 상담소 협회가 전국에 15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 해 동안에 한 500명 정도가 계속 상담에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신천지에서도 상담소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뭐 상담소에 가면 감금한다, 폭행한다, 거기 예. 가면 뭐 죽는다, 뭐 영이 죽는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뿐 예. 아니라 이제 이단들 쪽에서도 가짜 상담소를 만들어 놓고 네. 이 상담소를 못 찾게 하는 그런 거지. 그래서 요즘 이 상담소를 아주 그 잘 분별해서 예. 상담소에 빨리 그 가족들이 발견 즉시 모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상담소 가실 때 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에 소속된 상담소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여기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까운 상담소에 빨리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상담소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한 몇십 배 상담 전화가 폭주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상담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은 상담 그때만큼 상담이 많지 않거든요. 네. 이게 어떤 현상인가면 나타난 사례가 이런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본인이 스스로 커밍아웃 하는 경우. 네. 왜 그러면 분위기 보니까 네. 이건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네. 아침 새벽부터 나가던 사람들이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다가 집에 계속 격리가 돼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안 그래도 좀 이상했는데 알게 되는 케이스. 네.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걸 가족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네.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밝히는 경우. 네. 또 하나는 가족이 눈치챈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 대부분이 가족들이 놀라서 이제 상담 전화를 했지만 그게 잦아들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 가지. 들켰을 때 한마디로 이래저래 어떻든 상황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요? 이제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참에 저는 신천지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천지의 결국 모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즘 이제 소나기는 피해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은 이제 돌아온 것처럼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이걸 속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가족들은 속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야 여기 신천지 몰이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는 자녀를 믿고 가족들을 믿어, 배우자를 믿어.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담에 저희가 이제 전화를 다시 이제 확인자 전화를 하면 안 간답니다. 그만둔답니다. 네. 이런 너무 순진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신천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족들이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네. 그게 그들의 기본 전략이라는 걸 꼭 아시고 네. 지혜롭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심시키고 네. 이제 알았을 때 막 다그치면 안 됩니다. 막 코너로 몰아가지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안심을 시키고 그래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믿겠다. 어쨌든 이렇게 안심을 시킨 후에 진짜 회심된 것을 확인하시려면 상담소에 전화를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전문 상담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어떻게 진단하지 마시고 네. 아니 병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그 병을 그냥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걸 진단하고 그걸 처방해서 그리고 그걸 치료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네. 상담소에 전화해서 좀 안내를 받으셔서 그걸 확인하셔서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신천지는 철저히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짓말과 연기의 달인이라는 점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거기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릴게요.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신천지 발견이 됐을 때 네. 꼭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점이 하나 뭐냐면 네. 첫째, 신천지에 다닌 연수를 속인다는 거. 예. 그러니까 10년 다니고도 1년밖에 안 됐다. 예.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렇게 말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진짜 신천지 안 가기로 했어, 이 사람. 예.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 안 간다고 해도 그 말을 믿고 그냥 놔두면 그냥 신천지예요. 네. 그리고 신천지 단체 안 가더라도 그 상담을 해서 신천지 교리가 빠지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은 평생 못 건집니다. 네. 제 어머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어머님 네. 빠져나오기 결정을 했을 때 이당 네. 상담소 가기가 좀 꺼려지던가요? 아니요. 저는 좀 예외적으로 네. 아들이 권유할 때 네. 전 저대로 그냥 혼자서 네. 이단 상담소회를 한번 가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네. 아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네. 아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 많은 신천지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도 이단 상담소 가는 걸 꺼려한다고 그러던데. 꺼려하고 큰일 나는 줄 알죠. 아. 제가 자진해서 이단 상담소를 찾았다 하고 하니까 네. 다들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네. 스스로 그 제 발로 찾아갔다고 하니까는 그게 믿겨지지 않았는지 너무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네. 그러면 교회나 이단 상담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서워하는데. 이게 가정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네. 어쨌든 지금 교회에서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형교회에서는 아주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준비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만희 총회장 생전과 사후로 네. 나눠지지 네. 이 큰 변화는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런 어떤 당장 어떤 많은 다수의 탈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상담소로 밀려오는 사람도 없는데 대형교회로 많이 밀려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됩니다. 하고 네. 이제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 상담하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담임 목회자한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도 목사님들이 지금 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네. 반드시 나온 건 환영합니다. 네. 저희들은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거기서 배운 그 교리들이 네. 말끔히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독 환자들 해독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네. 그냥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네. 어디 나와 있다, 거기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천지 교리를 씻기 전에는 네. 그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네. 그러면은 상담소를 권하셔야 돼요. 그래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상담소 가셔서 좀 거기서 클리닉 과정을 좀 받고 와야 본인을 위해서 우리는 믿어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천지에서 배웠던 것들을 씻지 않으면 여기 와서 신앙하는데 그게 장애가 된다는 것을
꼭 그걸 알려주셔서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담소와 연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한국기독교단 상담소협회 소속 상담소에 의뢰를 해서 같이 연계하는 거 네. 이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네.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우리 그 탈퇴자분께 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그러십시오. 예. 나오셔서 지금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교육을 안 받고 받고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어떠실지 요거를 네. 좀 먼저 경험한 분이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저희가 이렇게 상담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지를 좀 경험자로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분들은 그 이만희가 거짓인지를 모르고 여기가 또 사기 단체인지도 모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리 부분이거든요. 교리가 여기 신천지에 그 신천지는 교리라고 하면은 좀 어색해할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참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이렇게 왔거든요. 이만희를 처음부터 믿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깨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소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니, 한 가지. 네. 이 코로나 사태나 신천 이만희 죽기 전에도 간간이 교회로 탈퇴자들이 네. 찾아와요. 네. 그러면 탈퇴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위장 탈퇴. 네. 나 신천이 나왔다. 그러면서 네. 교회 들어와서 작업하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진심으로 탈퇴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네. 두 사람 다, 두 가지 다 네. 반드시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상담소에 가서 교육받고 오세요. 네. 하고 상담소를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도록 그렇게 목사님들이 처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지금 대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꼭 한 말씀 좀 올리고 싶은 게 지금 신천지가 향후 전도 전략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는 노방, 그동안 길에서 노방, 네. 설문조사죠. 이게 대세였거든요. 네. 가장 많이 유입되는 그 매개가 바로 설문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는 잘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쪽이 알기 때문에 네. 마치 복고풍으로 돌아가듯이 네. 신천지 분위기는 추수꾼. 네. 이쪽이 저는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요. 네.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제일 쉽게 또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일반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천 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배당을 지금 뭐 옮기니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다 좁아요. 어디 네. 예배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 더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정통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추수꾼 활동의 활성화. 네. 그렇다면 어쨌든 신천지인들이 교회로 정통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네. 그때 말씀하신 것은 진짜 가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럴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상담소예요. 이거밖에는 그들의 진짜 가짜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경험상 보면 상담소를 권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상담소로 오는 분들은 대부분 진짜 탈퇴자가 많고요. 네. 그리고 온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왜 그런 걸 가야 되냐 그러면서 갑자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위장에서 들어온 추수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꼭 교회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직도 신천지인들 네. 신천지인들이 저희 방송 꽤 많이 봅니다. 네. 보지 말라고 그렇죠? 네, 보지 네, 근데 말라고 하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요. 네. 아직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조금만 한두 발짝만 바깥에서 객관적인 그 시선을 가지고 나와서 그 이단 상담소를 찾아서 네. 그 실체를 네. 지금 진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 신천지 실체를 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깨지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아요. 네. 일주일도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 마음이 제일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는 확인하라 확인하라 하고 하는데 신천지 안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의 것은
묵살하고 밖에 것에서 부당하게 저기 여겨지는 건 다 확인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같이였습니다. CBS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뒤에도 신천지가 어떻게 바뀔지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신천지아웃 진용식 신현웅 목사의 신천지 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